secrets turn to ba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 TV의 삼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팀 MP 대 팀 시크릿 이제는 마지막 경기까지 왔습니다. MP 대 시크릿 정말 팀 간의 커리어만 따지고 보면은 확실히 시크릿이 1경기 승리 이후에 손쉽게 가져갈 거라 생각을 했지만 NP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NP가 한 번 더 꺼내든 카드는 바로 2호 팀 시크릿 요술사와 나무정령 수호자를 배내버렸고 NP는 태업장이 그리고 자키로 빼주는 가운데 1픽 2호 시크릿은 수정의 여인과 불꽃용으로 화답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가시멧돼지를 선택하는 NP인데 가시멧돼지의 뭐랄까 중반에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탱킹력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 일단은 벌목군 제거하면서 이어집니다. 팀 시크릿은 이제 가시멧돼지 앞에 세우고 뒤에서 포탑을 칠 수 있는 죽음의 연자 빼주고 있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시크릿 아직 오프와 미드 그리고 서포트 한 장을 더 빼줘야 되는데 MP 아까는 이제 컨카를 사용했었습니다만 2호 함께 좀 더 확고한 딜링이 될 수 있나 아마 여기서 닉스 가져가는 것도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볼만 하고요. 서포시든 오프든 여기서 닉스가 나오면서 불꽃령에 대한 약간 기동력의 제한 갱킹의 두려움을 심어주고 10초 남았습니다. 특히나 닉스가 이제 들어가서 가시등딱지로 스턴 그리고 이어지는 이 바위세계의 스턴으로 불꽃령을 계속해서 묶어두는 동안 2호와 함께 재배치해 온 아군 영웅들이 뭐 불꽃령 빠르게 잡아내고 그대로 푸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림도 있고요. 자, 일단 MP 마지막 네 번째 벤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트로 전쟁군주 빠져버리고요. 팀 시크릿 turn to pick. 자, 팀 시크릿 MP 선수의 카드, 캐지 선수의 카드 남아 있는데 일단 얍줄 선수의 대지령 오랜만에 보는 약간 클래식한 불꽃령 대지령 그리고 수정의 여인인데 미드에서 불꽃령도 이기면서 대지령도 받아칠 수 있는 물론 2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불꽃령과의 상성은 가져가야 되고 아무래도 현재 그림자 마비 같은 영웅이 나와 보이는데 일단 닉스를 그렇죠 먼저 가져가죠. 자, MP가 여기서 닉스를 먼저 잡아주고 시크릿 이렇게 된다면은 서포트 카드 완성 아마 여기서 캐주 선수 픽을 드러낼 수도 있고 MP 선수 픽 뭐 사실 MP 선수의 픽이든 캐주 선수의 픽이든 그렇게 막 밀어낼 필요는 없는데 아마 5초 남았습니다. 자신들의 한타겟 시절을 좀 더 조심스럽게 고르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MP 선수는 오늘 NP든 시크릿이든 매우 잘 쓰고 있는 루나라든지 슬라다. 아, 슬라다를 먼저 골라주네요. 오프레인 슬라다 꽤나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다만 슬라다라는 영웅 자체가 캐주 선수 물론 최근 들어서 기량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캐주 선수의 성향이랑 그렇게 좀 맞지 남았습니다.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캐주 선수가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흐름에서는 살짝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픽에서 약간 시간을 많이 끌고 있고요. 팀 시크릿 turn to ban. 자, 리나 불꽃령 상대로 그냥 미드 리나 한 번 더 갑니다. 대지령이 오더라도 뭐 2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점 특히 2호의 공속 이속 증가 리나의 패시브와 추가적으로 어마어마 시너지 발휘할 수도 있고 또 2호가 체력 회복해 준다면은 미드에서 갱킹을 당한다고 해도 뭐 수정회까지 불러내는 게 아닌 이상 버틸만한 그림도 있고 또 광역 스턴 닉삼설자의 갱킹에 2호와 함께 와서 호응하기도 나쁘지 않고요. 자, MB 선수의 가시멧돼지 파트 선수의 리나
지금 MSS 선수의 픽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 뭐 닉 선설자가 5%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서 닉스를 불러낸 것 같고요. 자, 시크릿 다섯 번째 밴. 여기서 그냥 닉스를 서폿으로 간주하면서 박쥐에서 한번 더 빼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2호 닉스를 둘 다 쓰기에는 너무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서폿 중에서 빼준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디스럽터 정도 빼줄 수 있겠습니다만. 자, 시크릿 이번에도 마지막 다섯 번째 밴. 닉스 선수자의 포지션이 현재 3번, 4번 다 가능한 오프레인과 서폿 둘 다 가능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이어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스벤을 뺍니다. 가시멧돼지 오프레인 가능성까지 남겨두고 있죠.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스벤까지 빼주고 있고 예비 시간입니다. 뭔가 지금 시크릿을 혼자서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이 스벤 픽. 뭐 물론 루나 같은 픽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시크릿에게 줄 것이다. 흡혈만 빼고 NP 영웅을 오프냐 캐리냐 서폿이냐 남아있는 픽 일단 뭐 마지막으로 먼저 보여주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1픽을 유지해온 NP의 다섯번째 픽.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예비 시간 36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비 시간입니다. 자, 원한다면 진짜 루나 다시 뽑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만타 도끼를 가는 영웅이기도 하고 그냥 파밍 속도만으로 상대방 압도할 수 있는데 군단 사령관 지금 2호와 함께 지금 2호가 초반에 오프와 미드에 많이 신경 써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MP 선수 루나 있고 불꽃룡이 시간을 많이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포탑 푸시에 남았습니다. 치중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항상 그렇듯이 테러블레이드도 남아있는 픽인데 군단 사령관 픽으로 남았습니다. 인해서 테러블레이드가 되게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가면 무사가 있긴 한데 가면 무사도 사실 군단 사령관 상대로 그렇게 세다고 보긴 힘들고요.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인 한타 그림을 그린다면은 슬라크 같은 영웅도 있긴 한데 너무 레인저는 약해지는 그림 나오고요. 자, 2호 군단 사령관에 붙든 리나에 붙든 팀 시크릿의 레인저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줄 수 있고 2호가 로밍하는 동안 닉삼살자 가시멧돼지와 함께 세이프레인에서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크릿 마지막 픽 MP 선수의 픽이 지금 매우 애매해진 상황. 흡혈마 늑대인간 결국엔 약간 포탑 푸시 군단사령관 상대로 약간 힘들긴 하지만 또 궁극기라든지 이 늑대인간이라는 영웅 자체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각광받으면서 MP 선수도 자주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리나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자 쫓아갈 수 있고 2호 또한 바로 끊어줄 수 있는 영웅이죠. 자, 레인전이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정글에서 많이 복구를 할 수 있고 자, 시크릿의 운영으로 어떻게든 이 MP 선수의 성장을 중반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수장 여인은 퍼피 선수가 얍조 선수가 대지령 미드원 선수의 불꽃령 캐즈 선수의 슬라다 MP 선수의 늑대인간이 팀 시크릿 오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기 10초의 멤버고요. NP 파일라이다의 선수의 2호 아우 선수의 닉섬세자 MP 선수의 가시멧돼지 파트 선수의 리나 그리고 MSS 선수의 군단 사령관. 자, 오늘 첫 번째로 탈락하는 팀은 누구일지 지금 1대1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생존하는 팀은 누가 될지 MP와 시크릿 정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그런 경기가 또 없기도 하죠. 자, 늑대인간 뭐 어쨌든 상대방을 빠르게 끊어줄 수 있는 화력을 갖추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레인전이 살짝 고달플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경기 시작됩니다. 자, 마닐라 마스터즈 오늘 패자죠. 1경기부터 꽤나 치열한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오 와서 서로 연막 안 들켰고, 이오는 와딩하고 뒤로 빠지는데, 얍졸 선수도 여기서 와딩, 근데 얍졸 선수는 여기 와딩 들켜요. 연막 풀렸죠. 여기서 이오가 얍졸 선수 있는 거 확인하고, 이거 때리나요? 자, 연결로 빠지고, 이러면은 얍졸 선수는 와딩 위치 들키죠. 이오가 어디서 왔는지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얍졸 선수가 어디에 와딩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얍졸 선수도 센스 좋게 이 언덕에 박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주면은 서로 1대1 교환이 되는 거고요. 퍼프 선수 위치까지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닉삼살자가 와자나 들고 있고, 아오이 선수가 과연 이 닉삼살자 서폿으로 어떤, 자, 여기서 감시와드가 리나에게로, 리나에게서 이오에게로, 자, 2단 패스 해주고 있는데요. 전투가 시작됩니다. 대지령 감시와드 박아줄 듯 안 박아줄 듯 고민하고 있죠. 이어 감시하드 들고 있긴 한데, 이 위에 시야가 안 닿거든요. 아 그냥 약간 연결 실패하면서 이어 이러면 두 번째 연결 써야 되죠. 자, 지지영이 먼저. 아, 얍졸 선수 이건 약간 여기 막혔을까봐 두 군데를 동시에 노려보는 거였지만, 뭐 어쨌든 관찰하드 위치는 파악했습니다. 얍졸 선수 그래도 여기서 와서 전혀 그냥 진짜 저 감시하드 디워딩하는 목적밖에 없는 감시하드에다가 목담 것까지 소모를 해버렸고요. 사실 시야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이후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그림이 아니고, 어쨌든 간 여기는 지워집니다. 이오가 일단 목담과 먹어주는 가운데 화터 선수, 자, 디나이보다는 견제를 선택했고요. 자, 불꽃녀도 지금 가난제 방패가 아니라 그냥 튼튼한 방패라는 점. 화터 선수 막타 가져갑니다. 자, 이거 수축하는 미소 선수, 하지만 화터 선수 바로 목담과 먹으면서 빠져 나갔고요. 일단 절대로 허투루 이 용의 숨결을 사용하지 않는 리나. 지금 한 두 마리 정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그림 만드나요? 아, 이거는 한 마리만 스킬로 가져가고, 자, 디나이 신에 성공하는 미드 선수. 자, 그 와중에 MSS 선수 이거 3대2 레인 어쨌든 가져가고 있는데, 인터프 몰입군 경험치 옆에서 이오가 같이 먹어주고 있어서 수정의 여인 생각보다 약간은 경험치가 많이 안 들어오는 상황. 그래도 풀링까지 해주면서 스택해놓은 이 소형 캠프를 풀링합니다. 자, MP 선수 그러면서 막타 잘 쳐주고 있는데 2레벨 찍었고, 구변성은 아직 1레벨. 2호도 여기서 2레벨 찍고, 군단설공보다 더 빠르게 2레벨 찍긴 합니다. 미드레인에서는 일단 미동 선수 일단 많이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닉삼살자 현재 1레벨 유지해주고 있는데, 슬라다 2레벨 찍었고요. 캐주 선수의 슬라다 2호에게 지금 들어가는데, MSS 선수 일단은 한번 막타 쳐주고 2레벨 찍은 2호. 지금 2호 2레벨이 더 중요한 레인이긴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자, 대지령 신비룬 그리고 풍요룬까지 다 뺏어먹고, 이거 한번 노려봅니까? 그래서 물병 오면서 일단 리나 다이어의 중복포탑이 바로 해주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거야. 경험치 살짝 손실 있는 리나. 일단은 세보트 할 타이밍에 짚고 돌아오고요. 다 잘 치고 있는 파터 선수 대놓고 세보트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얍졸 선수 이 신비룬 2레벨을 찍고 신비룬으로 뭔가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신비룬이 좀 끝나가는 상황. 분단사령과 한번 용기의 순간 터지면서 늑대인간 상대로 흡혈하게 했지만, 늑대인간 자체 데미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이 패시브 선마 빌드. 이오는 한번 스택해 주고요. 가시멧돼지 일단 매우 천천히 지금 약간 이 뭐랄까 MB 선수식으로 영혼의 반지 가주는 가시멧돼지. MB 선수는 영혼의 반지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자, 이오도 옆에서 경험치 뺏어 먹을 생각이고요. 대지령 2레벨인데
이어와서 경험치 거의 3레벨 가까이 올라갑니다. 금단사령관도 비슷하게 3레벨 가까이 되고 있고 디나이 카시멘트지도 이제는 2레벨 같이 뿌리기 캐주 선수 많이 괴롭혀주고 있고요. 캐주 선수도 그래도 마법막대를 들면서 레인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지령이 일단 미드레인으로 돌아간게 핑은 찍히고 있거든요. 딱히 리나도 무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그물약 써주면서 파트 선수 이번에도 기계적으로 자, 리나 레인 진행하는데 분단사령관 여기서 대지랑 만납니다. 서로간의 맞대결 조금 까다롭죠. 자, 이거 스턴 넣고 6만 뺏겠다는 건데 하지만 위쪽에서 재생화룬 가져가는 리나 스킬을 오히려 써버린 야필 선수 그래서 빠져나왔고 자 동상을 이호에게 거는데 분단사령관 쫓아갑니다. 허프 선수 노리고 있고요. 선수 일단 체력은 올라갔습니다. 담이기 때문에 이 체력 이득도 좋은데 자 여기서 선취점 가져가는 MS 선수 최대한 거리 벌리고 자 이거 슬로우가 MS 선수에게 맞았고 뒤에서 자 민원 선수까지 오고 있는데 민원 선수가 약간 신발이 없는 상황 2호 살아나갑니다. 조금 더 대지령이 선신발이지 독사의 구슬 스타팅이 아니거든요. 파일라이다의 선수 살아나고 이건 심지어 닉스함 세자까지 버텨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닉삼살자 풍요를 물병에 담고 준 다음에 2호에게 물병 건네주고요. 본인도 3레벨 찍고 아래쪽에 슬슬 빅데인간 압박하러 옵니다만 그때 파트 선수가 미드에서 압박 당하는데 파일라이다 선수가 스택하고 미드 붙어주나요? 자 미드에 굽니다. 파트 선수한테 2호 오고 있고요. 자 스턴까지 들어왔는데 2호가 붙어주나요? 스턴 언덕 위에서 넣어주고 파일라이다 선수가 근데 체력이 너무 낮죠. 파트 선수까지 잡힙니다. 이게 지금 3레벨 불의 모험학이었기 때문에 미드 선수 자 이렇게 두 명이 오면은 2호가 방금 체력이 너무 낮았던 게 뭐 한 가지 문제이긴 합니다만 공격받고 있습니다. 2호 체력만 좀 더 잘 유지가 됐었으면은 이거는 충분히 뭐 2대3 노려볼 수 있는 그림이었긴 한데 자 그래도 여기서 킬 중에 가져가면서 기분 좋은 시작 가져가는 시크릿 선취점을 군단사령관에게 내준 게 살짝 두렵긴 합니다. 자 이건 2호가 닉스와 함께 와가지고 아예 상대방 세이프 레인을 부셔버리겠다라는 건데 그동안 퍼피 선수가 방금 갱킹을 시작으로 다른 레인 얼마나 풀어줄지가 중요하고요. 자 불꽃령 순간적으로 수입 1위 500골드 차이 나는 가운데 수입 4위에 리나 자 그래도 일단 지금 가시메 떼지가 조금은 잘 커주고 있고요. 미던 선수 스턴 맞으면서 디나이 당하지 않습니다. 닉삼설자 일단은 가시등딱지 1레벨 찍혀있는데 아래쪽에 신스카룬 파일라이다의 선수가 찍어주고 리나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풍요룬 채우는 2호 선수 아직 굶긴 안 찍혔지만 지금 자, 울부짓기와 패시브가 많이 찍히는 상황. 울부짓기 현재 체력 200 올려주고요. 밤시간이기 때문에 자, 미드 선수 위쪽으로 돌면서 가시멧 떼지 한번 잡아주겠다. 가시멧 떼지 지금 콧물 찍었기 때문에 등가죽 1레벨이거든요. 그래서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사망하는 MB 선수 이동 선수 그냥 캐디 선수 스턴에 이어서 그대로 들어가서 잡아냅니다. 이거 득덕지가 2레벨이었어도 글쎄요 잡혔을지 모르겠고 그대로 스택까지 정리하는 이동 선수 아 이건 초반에 흐름을 불꽃령 너무 잘 풀어주긴 합니다. MP 선수도 잡아내는 파터 선수 매치는 아니고 그냥 와서 잡은 거고요. 자 MP 선수 잡히면서 미드원 선수가 지금 수입 1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미드원 선수가 크는 만큼 MP 선수의 수입이 내려갑니다. MSS 선수의 군단사령관이 전멸력을 정말 빠르게 뽑을 수 있는 그림 나오고 있거든요.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래쪽 1차를 또 빠르게 밀어낸다는 그림. 지금 시크릿은 포탑을 밀지는 못하거든요. 킬은 먹었지만 포탑을 밀지 못하고 자 닉삼사차 미드에서 경험치 먹는 거 일단 구경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크릿 아니 MP는 킬 내면은 시크릿에 포탑까지 그대로 밀어냅니다. 자 이쪽 포탑 타면서 자 가시멧돼지 도와주러 가고 포탑 끊었어요. 파일라이다의 선수 나 좀 더 파밍할래 이거죠. 자 이 와중에 멀리 돌아오면서 이거 그냥 MB 선수 혼자 남아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죠.
자, 가시등이 등가죽은 아직도 1레벨인데 그리고 엠비 선수는 되게 조심해야죠. 엠비 선수가 위에 와있습니다. 일단은 나무 축구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 불꽃용 이제 불꽃 잔영 2개까지 차 있는데 익선사자 포털 없고요. 자, 이거는 준비 이거는 상대팀 여기서 한번 더 잡히는 그림이죠. 자, 이거 뒤에 아무도 도와주는 영웅들 있나 보지만 진짜 혼자 있었죠 MP 선수. 그러면서 파밍하고 있는 MSS 선수와 파트 선수. 이거 위쪽에 이러면은 포탑을 미는 게 좋은데 문제는 늑대인간 포탑을 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라이다의 선수는 포탈 25초 남아있고 자, 위쪽에 1차 데미지 누적되는 만큼 미드 1차 압박하고 있는 파트 선수고요. 자, 이제 앞전 선수 오는 거 확인했고 자, 슬로우 걸리는 리나. 하지만 이거 데미지가 마법기드 빗방울에 막혔기 때문에 맑은 물약은 끊기지 않았고 위쪽 1차 데미지만 살짝 누적시킨 상태로 시크릿 미드 1차 막으러 갑니다. 자 이거 바로 들어가는데 위쪽에 돌아오느라고 자 일단 닉삼살자 스턴은 안 당했습니다. 하지만 파터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사망하고요. 아 불그레우즈 쓸 만화가 없었네요. 자 얍조 선수가 여기서 닉삼살자 스턴 넣어주는 침묵 넣어주는 그림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니나가 한 번 더 잡히면서 수일 계속해서 앞서나가는 불꽃령이지만 파밍만으로도 3400까지 쫓아온 니나와 가시멧돼지 그리고 엠피 선수는 3000인데 지금 상대방 오프레이너 군단사령관 3100으로 이어지면서 늑대인간도 이 광기가면 이후에 파밍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자 가시멧돼지 한번 노려 가는데 슬슬 가시투성이 등가죽 피해 감소 올라갑니다. 서로 그냥 마파밍 가면은 사실 가시멧돼지 두 번 죽었다고 해도 가시멧돼지는 가시멧돼지죠. 자 2호 일단 4레벨 정글 돌면서 아직 5레벨 안 됐네요. 여기서 문 가져가면서 물병 채우고 4200골드까지 쭉 수입 올라가는 불꽃령. 불꽃령 지금 파밍 매우 잘 가져가고 있고 또 그만큼 받쳐주는 영웅들도 좋고요. 일단 CC기 튼튼한 탄탄한 이 나 수정의 여인과 대지령 대기하고 있고 MP 선수도 지금 뭐 레인 고통을 많이 받긴 했지만 못 큰 건 아닙니다. 파트 선수 자, 이거 그대로 스턴 여어주면서 자 슬라다의 스턴 들어가지 않았고 군단사령과 들어가는데 여기서 파트 선수 아직 살아있어요. 아 결투 늑대인간 앞으로 오면서 사망. 지금 뒤쪽에서 지원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쪽으로 아 님이여 그 언덕을 건너지 마시오. MP 선수 사망하면서 첫 번째 데미지 가져가는 군단사령관 전멸한 거면 1000골드 남았고요. 레디언트의 3호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파트 선수 레인 밀어내고 미드 1차 껴서 압박 들어갑니다. 위쪽 1차도 지금 거의 디나이 될 수 있는 체력까지 내려갔고요. 하지만 가시멧돼지 그냥 위쪽으로 적들이 몰릴 것 같으니까 그냥 디나이하게 냅두고 여기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신비의 장화 나오는 닉삼설자 여기서 만화 채워주고 불 쓰고 들어가고 있고요. 디나이 치는 얍졸 선수 하지만 미드 포탑도 지금 되게 위험하거든요. 1차 포탑 전부 밀리나요? 일단 대지령의 포탑 디나이하면서 디나이되었습니다. 포탑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불꽃령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높은 관계로 여행의 장화 뽑아냈고요. 조금 더 운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자, 커피 선수 일단 재단 하나 쓰고 바로 미드에서 연막 쓸 준비하죠. 닉삼살자가 대신 궁 쓰고 연막 풀어낼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아 그냥 와딩하고 뒤로 빠지는 가운데 세 명에서 상대방의 로션 쪽으로 한번 시도해보지만 가시멧돼지는 그냥 스택 정리하고 그래서 능력의 장화 이후에 태양의 문자까지 올릴 생각이고요. 파트 선수는 위쪽에 위치 되게 넓게 잡아주면서 파밍하는데 잘 숨어있습니다. 지금 연막 타이밍을 알고 다이어 탐색에 적들 위치 드러났고요. 여기서 2호가 걸리는데 자 여기서 연막 쓰고 2호 잡는 거 치면은 그렇게까지 큰 소득이라고 하기 힘들고요. 선수들 파밍하는 거 뒤에서 봐주고 있는 군단사령관 만화도 채웠고요. 여기서 이제 니나까지 잡으려고 가는데 캐주 선수 전멸한 검 나왔고요. 진짜 평온을 적어도 안 가고 빠르게 올린 전멸한 검이라는 것 12분 40초 그에 비해서 자 군단사령관 일단 신발 업그레이드 한 만큼 전멸하감 늦춰지는데 아래쪽에서 파밍하면서 자 이거 투명화룬 쓰고 불꽃령 옵니다. 일단 불꽃의 의지 남아있고요. 포탈 사용하는 밤시아라서 이거 포탈 탄거 모르죠.
아직 섬세자는 이거 여기서 아직 섬세자 이거 투명화인 거 대충 알 것 같기도 한데요. 궁 쓰나요? 여전히 숨어 있고 자 궁 써서 빠져 나옵니다. 자 안쪽에 숨어 있다라는 거를 계속 핑 찍고 있는데 자 잡으러 가보는 불꽃령 하지만 없는 거 확인했고 자 슬라다 전멸나감 나와 있는 거 와드로 확인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수정 여인 혼자 남아 있고 시전범위 찍어주는 리나 익삼살자 MP 선수의 위치까지 다 파악하고 있고요. MP 선수는 일단은 광기 가면 슬슬 준비되어 갑니다. 이거 이후 재배치랑 올 수 있나요? 이후 재배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궁 쓰면 그것도 막아야 되거든요. 궁 써서 도망치는 걸 막기가 되게 힘든 상황에서 가시메 뜨진 그렇게 좋은 재배치 타겟은 아닙니다. 그냥 스턴 넣어두고 닉삼살자 빠지는데 전멸난검 나오는 군단사령관. 자 미드 1차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디나이를 아예 쳐버리는 게요 시크릿 약간 앞으로의 운영을 생각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 가시메 뜨지 2호와 함께 파밍 계속 가져갑니다. 보드크립 스택 3스택 만들고 자 여기도 가져갈 생각인가요? 이건 리나와 군단사령관 그리고 닉삼살자가 아래쪽 2차 압박해주는 가운데 위쪽 1차 밀러가는 불꽃령 준비하는 있습니다. 아이템은 혼돈의 망치 가시메 뜨지가 막으러 오고요. 자 아래쪽은 더블 데미지 룬인데 자 시야 바깥쪽에서 연막 써가지고 아래쪽 잡아러 가는데 일단 이거 2호 재배치가 있긴 있습니다. 미도 선수 살짝 이거 위에 막기 힘든 관계로 자 일단 아래쪽 파트 선수 이거 재배치 각도 재야죠. 2호 너무 멉니다. 자 아래쪽에 몰려온 거 알면은 이거 재배치도 가면 니나 일단 스턴 넣었고 자 MS 선수 아 스턴 약속 되게 잘 넣어줬고요. 자 이걸 재배치 그냥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데요. 삼살자 아포타 끊기고 이건 잡힙니다. 너무 2호가 그냥 리나가 먼저 물린 것도 있지만 2호가 재배치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가깝지가 않았죠. 자 아래쪽에서 자 2차 포타 데미지 많이 깎았지만 리나 잡히면서 이거는 MP 쪽에서 시크릿의 연막 갱킹 각도를 너무 잘못 잡았죠. 분명히 이거는 위쪽에 올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2호가 숨어 있었는데 이거는 위쪽에 오면은 그냥 2호가 잡히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바로 아래쪽 지원과 준비했었어야죠. 아 여기 2호랑 와서 캐비로 잡아내는데 데미지는 멋있지 못했고요. 리나 얼려졌지만 이건 2호가 제대로 살려주면서 자 얍조선수까지 자 발로 차 발로 얍조선수 발로 차지만 평타 한 대 버텨내면서 살아나갑니다. 이제 미드 코트가 밀리고 이쪽에서는 아무도 MC 쪽에서 죽지 않으면서 자 636볼드 이득 뭐 소소한 이득이긴 하지만 캐주 선수 잡혔고 다만 금단사령관에 데미지는 늘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광기 가면 자 15분에 뽑아내면서 늑대인간 파밍 가져갈 생각 여기서 심판도까지 뽑아주고 있고요. 자 캐주 선수랑 커피 선수 살아나자마자 바로 위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로샨 아닌 거 확인하고요. 가슴에 뜨지는 태양의 문장까지 더 빠르게 뽑아냈습니다. 자 이거는 아 불꽃령 이거 그대로 닉삼자 스턴 넣어주러 가야죠. 아 늦었어요. 이거는 진짜 궁 쓰는 거에 맞춰서 전멸난검이 없을 때는 그냥 2호 재배치라든지 빠르게 붙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일단 미도 선수 자 결투 빠진 거 확인했습니다. 자 위에서 엠비 선수 혼자 있는데 자 스턴 들어왔고요. 자 바로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엠비 선수가 이거 버틸 수 있을 건가. 일단 마법막도 있고 군대선과 한번 살려주고요. 자 2호 노려주는 상황에서 스턴 엠비 선수 잡혀버리고 대지랑 계속해서 스턴 넣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약수 선수 스턴 넣어주고 쿠숙이 실패합니다. 아오이 선수가 이거 계속 막아줬고 퍼프도 잡아내고 약조도 잡아내고 MSS 선수 그대로 이거 2차까지 밀어낼 수 있을 만한 상황. 아오이 선수 there all dead 쳐주면서 로션 들어가는 엠비 선수. 엠비 선수 지금 너무 컸어요. 그리고 빠르게 치료한 시판에 준비해주고 있는데 파트 선수 혈석 이제 유래 신성화 후 이후에 영혼의 반지 이후 혈석 빌드죠. 자 이거 스틸 한번 노려보나요? 불꽃 영 살짝 위험한데요. 아이리스 엠비 선수가 가져가고요.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리나 일단은 지금 재배치가 돌아와 있는 상태에서 2호 마나 채워주고요. 순식간에 마나 두 배로 차는 리나. 2호는 여전히 파일라이다의 선수 특유의 부츠 없는 노부츠 2호. 위로 또 재배치 들어가면서 불꽃녀 이거는 바로 아
확실히 군사전관이 아니면은 이걸 막을 수가 없죠. 불꽃령. 그냥 이거 율 써버리는 게 더 나았습니다. 리나가 그냥 여기서 율 쓴 다음에 스턴각을 재는 거. 물론 되게 그것도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 이 눈부신 일격 스턴 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지연이 있거든요. 이거 2의 갱킹을 위해서 가시등딱지 4레벨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2.4초 스턴, 2.8초 스턴 합쳐도 이 리나의 눈부신 일격 손드는 시간에 비하면은 되게 애매합니다. 데미지는 나와있고 계속해서 위쪽 스플릿 푸시 해주는 불꽃령. 하지만 스플릿 푸시를 마음 놓고 하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 더블 에너지 빼앗아서 빠지는 대지령 전멸라검 준비하면서 방어력 플러스 4 찍어줍니다. 자 NP 자 8대8까지 킬스코어 맞춰주고 이번에 말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 MB 선수를 활용하면서 자, 수입에 있어서 4000골드 정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수정 여인은 그냥 이대로 용기 메달. 자 2호가 그냥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대 상관에 붙어주면서 파트너도 그냥 포탈로 들어와야죠. 가시면 되지. 그냥 등 돌리면서 스피트 끊어주는 생각하고 있고. 자 닉삼설자 여기서 전멸난검이 아니라 지구레북 준비를 하는데 자 아래쪽은 그냥 크립들만 가도 포탄 밀리거든요. 원거리 크립 3개이기 때문에 체력 80은 그냥 깎아버립니다. 자 엔피 선수 아래쪽에서 파밍해서 이어주고 있고 치료광 지팡이로 템 전환해주고 있고요. 아마 이거 닉섬 살짝 오면은 제 뒤로 빠지는 엔피 선수. 여기에 지금 가시메트가 온 거 보면은 분명히 이거 아우 선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재배치도 있고요. 그래서 캐주 선수 대기해주고 있지만 캐주 선수도 전멸난검 이후에 크게 이득 뭐하니 못 봤습니다. 자 MP 선수는 칠홍한 지팡이 빠르게 올려주고 있는 가운데 군사사령관을 위해서 이거 재배치가 재는 거죠. 자 미돈 선수 보이자마자 가겠다라는 건데 자, 재배치 준비됐고 자 2호 영호 들어왔고 재배치 들어왔고 보자마자 스턴 넣어주면서 미돈 선수 사망합니다. 파트 선수가 7호 6처치 미돈 선수 잡아먹으면서 결국에는 584골드 손에 넣었고요. 펄썩 올라가는데 예. 이거는 2호가 돌아오는 지점에 뭐 어떻게 합류마 아니면 2호 잡아주는 그림도 못 만들면서 MS 선수는 칼날과 뭐 준비가 되고 있고 일단 포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45초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단 2호와 리나 동시에 아직 아래쪽 구비하면서 계속해서 압박 들어갑니다. 자 NP 아까는 나무정도 소자 이제는 2호로 계속해서 이 테크니컬한 서포트 잘 활용해주고 있고 자 아오이 선수 위치가 일단 잠시 드러납니다. 닉삼 살짝 쓰는 거 보였고요. NP 선수 바로 도망칩니다. 물건이구나. 자 일단 이거 감시하는 있긴 있는데 닉삼 살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요. 자 일단 아군이 있는 거 확인하고 조금 더 들어가는데 방금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캐주 선수 칠왕 지팡이 바로 올려주는 가운데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쪽 시야가 많이 먹혀있다는 소리. 여기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NP 자 일단은 2호 위치 변하고 있고요. 박 선수 일단 수정 회오리 선수도 있지만 다시 멘트지 멀쩡합니다. 자 미나도 4레벨 불타는 영혼으로 계속해서 있습니다. 압박 넣어주고 있고 자 미나 위치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위쪽으로 빠지는 불꽃령. 근데 2차 밀린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이제 위쪽 2차가 마지막 남아있는데 그리고 리나까지 왔습니다. 여기 그래도 감시하드 박아준 상태에서 자, 리나 왔고 이거 불의 보호막이 아까 꺼졌기 때문에 오히려 빠질 수 있는 상황. 자 2호를 노리시나요? 자 하지만 위쪽에서 먼저 대지렁에 굴리면서 자 2호 노립니다. 2호 스턴 들어가고 2호에게 모든 것을 던지는데 약도 살아남았고요. 여기서 파트너스까지 와주는데 칼라가 먹히고 빠지는 군대사람과 가시 밑에 알기 때문에 살아있고 자 이거 엠피선수 자 여기 가시 뿌리기 한 번만 더 사망합니다. 엠피선수까지 포탈 타다가 사망. 퍼피선수까지 닉선수에게 물리면서 사망. 그러면서 2차 포탑까지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 군단사람과 가시 밑에 죽어도 되니까 나만 살면 돼 라는 플레이 너무 좋았고 피해 50 찍어주는 리나. 그러면서 어디 간 거죠? 그쪽 2차 밀어야 되는데 아 재단 쓰고 오겠다라는 거네요. 자 2호를 잡아내긴 했지만 MP 선수 그리고 두 명의 서폿이 다 죽어버린 상황. 자 알기 소모되면서 가시메테제는 체력 회복되고 재단 쓰고 빠지는 NP. MP 선수 다 되게 빠르게 돌격 순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수입이 12,000골드 숙박 걸려도 무방하게 때려팹니다. 여기 감시와드를 아오이 선수가 빼줄 수 있을지 일단 군사선과 불렸고요. 일단은
하나가 뭐 탔는데 자 추가적으로 계속 데미지 들어가고 있고 MS 선수 데미지 누적됩니다. 자 들어가서 두 명 묶어놨는데 아 이거는 아오이 선수 스턴도 좋았어요. 그래도 불꽃력 데미지 넣어주고 있고 MS 선수 잡아주지만 스턴 들어가면서 미드원 선수가 2대1 교환, 아직까지 2대1 교환이라서 그래도 수적으로는 시크릿이 좀 더 이득이긴 하지만 미드원 선수가 여기서 깎인다는 거. 그리고 파스 선수가 MP 선수까지 잡아내면은 자 이거 캐주 스턴 좋았습니다. 캐주 선수가 그래도 여기서 잡히지 않도록 아 스턴 잘 넣어주는 아오이 선수. 자 이거 디나이 치면서 파스 선수 아근치를 회복시켜주는데 닉삼세자 도망치는 방법 없고 파스 선수 군까지 쓰면서 MP 선수가 이번에는 늑대인과 궁극기 활용해서 제대로 이득 봅니다. 그래도 리나는 여기서 그냥 자살을 선택했고 3명 잡아내면서 자 이거는 MP 선수가 많이 크는 그림 나오는데 가시멧돼지 여기서 이제 돌격 순간 나오면은 생각보다 MP 선수 이제 딜링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자 일단은 자살했기 때문에 리나 본인은 재배치 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바로 늑대인간의 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슬라더까지 데미지 스타운 들어가면서 캐주 선수 사망. 캐주 선수 상당히 좋은 슬라더 플레이 보여줬습니다만 여기서 잡혀버리면서 지금까지 아까 봤던 이득 다시 좀 토해내는 그림 나오는 시크릿. 계속해서 시크릿이 이득을 볼 때마다 NP가 또 역으로 끄는 그림 나오고 위쪽 1차 막으려고 또 빠지는 MB 선수 정말 포탑 하나하나 내주지 않을 생각이고 돌기 순간 먹은 다음에는 시바용총으로 방어력 자 극한으로 올려버립니다. 자, 미드원 선수는 링켄의 곳을 준비를 합니다. 언덕 위에 시야가 없죠. 오히려 여기 시야 없는 상태에서 NP가 싸운 거 치고는 되게 훌륭한 싸움이었긴 한데 미드원 선수의 불꽃령도 약간 스노볼링 굴리기에는 조금 데스가 누적이 되고는 있습니다. MS 선수 와딩해놓고 이거 미드원 선수 시야에 들어왔거든요. 재배치가 아직 30초 남아있는 관계로 더 이상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뒤쪽에서 시크릿 나머지 영웅들 오는 거 방금은 이제 늑대인가 늑대도 위치 파악됩니다. 아직은 레벨이 낮죠. 아직은 2레벨 늑대 소환. 자 가시멧돼지 정말 재놓고 파밍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약간은 수입에 있어서 상대 형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거 아는 파트 선수가 약간 조심스럽게 정글 먹어주면서 투명화 먹고 갑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크릿 약간은 MP 선수 중심으로 뱀픽을 바꾼 듯 했습니다만 또 이번 MP전에 와서 뭘까 MP 선수 아까의 루나도 그렇고 약간 1경기, 2경기, 3경기 승패랑 상관없이 되게 힘든 레인을 도맡아 가고 있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번에도 늑대인과 레인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2호 분단사령관 상대로 버텼고 여기서 자 시야 아오이 선수가 연막의 상태로 박아준 상태인데 자 캐주 선수 바로 보이고요. 자 군 사용합니다. 자 군기 사용해서 뒤쪽에는 캐주 선수부터 끊어줄 것인가 얍주 선수 이거 시야 보여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수까지 보이는 가운데 여기서 아 들어갑니다. 스턴 들어갔고 순하다가 먼저 물리는 거 데미지 막아줄 수가 없는 얍주 선수. 자 그럼 바로 위쪽에 MB 선수 잡으러 가나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압박하는데 여기서 슬라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MP 선수 혼자서는 이거 못 막습니다. 자 바로 미들포탑 1차도 내주지 않겠다. 자 그리고 2차부터 그냥 디나이해버리는 퍼프 선수. 하지만 여기 포탑은 물론 그냥 밀릴 거를 각오를 했기 때문에 디나이해보겠지만 살짝 아프죠. 마지막 남아있는 외곽 포탑이었다는 점. 자 군단사령관은 데미 38까지 쌓여있고 7호왕의 지팡이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늑대인간 궁극기가 어떻게 보면 NP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템들이 전부 다 늑대인간 궁극기를 어떻게 카운터 칠 만한 그림은 없지만 동시에 NP 선수가 그만큼 좀 성장치가 느리기 때문에 아 NP 입장에서는 되게 신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거고요. 늑삼살자 일단 체력 플러스 175 찍어줬고 자, 2호 여전히 방어력 찍어주고 있습니다. 준비한 아이템은 핏빛수호. 아 이거 2호가 MP 선수의 늑대인간 카운터 치겠다는 거네요. 자 로샨 파악했는데 시크릿 입장에서는 다음 로샨을 먹으려는 이 NP를 끝내지 못한다면은 진짜 치즈랑 로샨을 치즈랑 알기스 둘 다 들고 오면은 시크릿 입장에서 되게 깝깝해지거든요. 늑삼살자 피해 복수 이제 2레벨이기 때문에 거의 뭐 무한으로 지속됩니다. 지속시간이 50초인데 쿨라 60초예요. 자, 거리
버리고 자 지구레이브까지 들고 있는 상황. 스탯도 충만합니다. 그리고 지구레이브라는 아이템 자체가 만화 재생에 약간 보너스가 되는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우이 선수 지금 나쁘지 않고요. 자, 이거 그냥 로션트로 가나요? 통찰의 파이프까지 뽑아내면서 가시메 뜨진 마뎀에 대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호 아 선봉방패 피피소를 아 피피소는 근데 파이프처럼 덮치지가 않는 관계로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자 아우이 선수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은 이 짐꾼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 잡지는 못했고요. 자, 연막소 들어오는 거 직선세자가 그리고 하지만 알겠스 가져가고 자 치즈까지 가져갑니다. 치즈는 건네주는데 연막을 써봤지만 그리고 앞에서 자 니나 이거는 재배치를 해줘야죠. 재배치로 한번 빼주고 앞에서 MSF 선수 잡아내는 퍼피 선수의 공격기 7월8일 나온 MP 선수가 일단 이거 잡아주려고 하는데 대지령 잡히고요. 자 하지만 리나 아직 살아있고 리나 스턴 들어가는데 리나 힐은 들어갔죠. 율로 한타면 버팁니다. 자 2호 빠지고 자 리나 하지만 앞쪽에서 스턴 넣어주면서 엠프 선수 노려주는 플레이 캐논 선수 스턴 넣어주면 아 파일라이다이 선수의 2호가 세이브 성공. 자 현실 보석은 그래도 빼앗는 성공하는 불꽃령. 자 불꽃령이 현실 보석 빼앗아 줬지만 이거는 리나 치즈까지 써가면서 버티는 그림이 MS 선수, MSS 선수 하나 잡은 거 치고는 타격이 너무 크죠. 바로 미드 밀러 갑니다. 아 진짜 파일라이다의 선수 어떻게 해야지 이 아군을 살릴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공격 범위 150 찍고 최대한 먼 거리에서 앞방 넣어주는 파터 선수 크리프트도 바로바로 지어주고 엠비 선수가 앞에서 계속 때리고 있고요. 얍쪽에서 돌아왔습니다. 얍쪽에서 가장 먼저 죽었는데 돌아왔고 자 강화의 문양 사용해줍니다. 자 그리고 엠프는 살아났지만 궁극기 아직 15초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선절자 스턴 안 들어갔고 궁극기 쓰려는 순간 미선절자 뒤로 빠지고 군단사가 뒤로 이탈하는데 링켈 구슬 나오는 불꽃녀 자 가시메티 노려줍니다만 7-18 키고 뒤로 이탈하는 리나 가시메티 알기스가 있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 이거죠. 자 파터 선수 7-18 끊기기 전에 바로 포탈 타고 가시메티는 쭉 이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단 밀러 가는데 여기서 연막은 안 썼지만 달려 나가고 있고 하지만 와드에 다 보여주고 있고요. 현실 보석을 지금 아무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와드 위치에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았고 자 때리다가 뒤로 빠지는 NP 자 시크릿 시크릿은 계속해서 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 이터널 NP 선수 시바이온 총 자, 2호 지금 피피소가 아직은 지금 배달이 되고 있고요. 피피소 완성이 됐고 재배치 들어가는 가운데 2호 일로 띄우고 아스턴 안 나왔어요. 바로 이거는 7-18 키면 뭡니까? 결투한 물리딜링으로 MP 선수 7-18이도 궁극기도 다 소모된 상태로 사망 이런 미드 달리죠. 자, 시크릿 미드 선수와 퍼피 선수는 바로 포탈 타면서 스피드 푸시 해주고 있지만 3차에 이어서 이거 병영까지 내주는 그림 나오죠. 리나 지금 바로 딜링 올라가고 시간 총 올라가고 있는 리나 치 아래쪽에서 캐주 선수 노려주고 있는데 대기장 왔고요. 13살자까지 왔는데 자 스턴 침묵 다 빛나고 쓰다다 사망 동상으로 평타는 못 넣게 해줬습니다만 다이브 치기 시작합니다. 자 리나 선수가 2호는 잡아냈지만 문제는 집 안에 있는 서포트들이 다 죽어요. 수영은 바로 골드바 자 이런 빠져죠. 자 뒤쪽에서 미드 선수가 오고 있는데 준메라금 남아있고 자 바로 가지딱지 키고 미드 선수 선은 안 들어갔지만 자 파트 선수 체력 살짝 애매한 상황에서 뒤에서 가시메테즈가 폐약필드로 갑니다. 자 이거는 불꽃녀 링켄의 구슬 링켄 끝나자마자 바로 결주 걸리고 사망 골드바에 써야 돼. 이거 막으려면 골드바에 써야 되고 미드 병영을 언제 밀었죠? 엠비 선수가 미드 근접 병영까지 밀고 왔습니다. 크립들과 함께 자 이거 스턴 잘 넣어주고 미드 선수 들어왔는데 MS 선수 30초 익선 살짝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궁극기 써서 3차 좀 밀어줘 시야 좀 7-18이 써가지고 MS 선수와 함께 리나가 얍쇼도 잡아내고 퍼피 선수 사망하고 시크릿 지금 탈락의 기회 아 닉삼 살짝 가시등 딱신 해주 선수 뒤로 이탈하는데요. 아오이 선수가 살아납니다. 2호가 살렸어요. 파일라이다이 선수의 2호가 이걸 살렸어요. GG 시크릿 패자조 1라운드에서 NP 상대로 1경기 가져갔지만 2, 3경기 나무정정 수호자 그리고 이어서 2호에게 내주면서
안타깝게도 승패패로 탈락합니다. NP! 아, 이거를 뭐랄까 드디어 뭐랄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악연을 끊어내나요? 일단은 패저주 1라운드에서 생존하는 데 성공하면서 일단 NP 힘겨운 첫 번째 단계를 지났습니다. 시크릿은 안타깝게도 마닐라 마스터즈 탈락하는 첫 번째 팀이 되었고 저는 두 번째 매치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코아였습니다.